번째 시간에는 선 연습에 관한 것과 톤 쓰는 연습, 톤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 연습이란 거는 결국에는 사람마다 글씨체가 있지만 이게 다양하게 쓸수 있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각자 자기만의 글씨체가 있는데 나중에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사람마다 나타나게 되죠. 그 고유의 그림체가 생기게 돼요. 그렇지만은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대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면은 자유곡선이나 뭐 직선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을 쓸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선 연습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누구나 뭐 다른 데서 배우는 거랑 거의 동일하지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역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선 긋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직선이라는 거는 뭐 사실 톤을 쓸 때나 어떤 형태를 잡을 때 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직선 어떤 톤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직선들로 채우게 되면은 굉장히 밀도 있고 깔끔한 색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거 사실 그림엔 정답이 없다는 전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톤이라는 게꼭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면을 칠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톤을 넣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답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뭐저 같은 경우는 어떤 드로잉할 때뭐 지문 같은 걸 넣어서 톤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를 쓴다든지 뭐 요즘에 뭐 음료수로 어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는 직선이란 게 정답이 아닌데 직선 연습을 왜 하느냐? 이게 일종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리와 오른손과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주고 이렇게 오른손에 그리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선 같은 걸 통해서 톤 이런 깔끔한 톤 하는 것도 배우고 일종의 연습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그뭐 동시에 두 가지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직선을 어떻게 긋느냐? 이거는 굉장히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자, 선을 긋는 거는 자 보통 손목으로 많이 그리게 돼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손목으로 작은 걸 그릴 때, 어떤 사람을 그릴 때 손목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네, 그 손목을 쓰는 건 결국에는 피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축이라는 게 있어요. 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의 오른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짧은 선 같은 경우는 직선이 손목으로만 해도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이거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자, 여기서 여기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휘기 시작하죠. 왜냐면 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손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목만 상할 때는 이 직선이 크게 그릴 때는 이제 이것도 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손목만 움직여서 직선을 그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체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목이 쓸수 있는 손목이 그을 수 있는 직선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이제 팔꿈치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 팔꿈치가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그리면 사람이 이렇게 축이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선을 긋게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짧은 쪽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보다 좀더긴 쪽으로 직선을 긋게 되려면 이제 축 자체를 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손목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훨씬 더긴 선이 직선으로 나올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사실 책상에 놔두고 그리는 직선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해도 오늘 웬만한 거는 다 그을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은 뭐 항상 이것만이 이것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를 넘어서는, 자, 역시나 이제 이거의 한계,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쓰는 것만 해도 한계가 있게 되죠. 한계가 있게 돼서 얘가 이 정도의 활동 반경으로 인해서 직선을 긋게 되는데, 이 직선을 넘어가게 되면 얘도 이렇게 휘게 돼요. 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는 이축 자체를 이제 어깨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를 가져가는 건데, 이 팔꿈치와 손목은 가만히 있고 어깨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직선이 굉장히 길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시게 될때이 손목 같은 손바닥 같은 게 밑에 닿이게 되면 이게 마찰력 때문에 이게 많이 선 근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그릴 때 분명히 이 밑에 바닥이 닿기도 하지만, 닿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스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길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선 연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진행 과정이, 자, 요렇게 손목 쓰는 것과 팔꿈치 쓰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신체 구조상, 어떤 인체 구조상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이걸 토대로 어떻게 선 연습을 하게 되냐면요. 자, 한번 선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칸을 한번 그려 보신 다음에, 이거를 하나, 둘, 셋, 4등분으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4등분으로 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은, 자,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넘어갔을 때, 자, 여기 칸을 이쪽 방향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끔 하게 되고, 이쪽은 이쪽 방향,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초반에 그 제가 입시 학원 다닐 때 이거를 그리게 되면 이절지에다가 얘를 거의 며칠 동안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연필을 굉장히 많이 써서 한번 이 정도 방향에서 계속 검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엄청 많이 나게 되고, 이거를 정말 까맣게 연필이 그냥 흑연이 다 묻게끔 까맣게 칠하고 나면은, 이게 막 손을 비치면은 막 손이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이에. 그러니까 이게 흑연이 완전히 묻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선 연습이란 거는 그렇게 기초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네, 기초는 확실히 좀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림을 그리실 때 혹은 연습을 하실 때좀더 이제 그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골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하나 하는 게좀더 단계 같은 게더 재밌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서 왜 하는지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되죠. 이쪽 방향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쪽. 근데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이쪽 방향이 확실히 쉽게 선을 그을 수 있고, 이쪽 방향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반대로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이쪽 방향이 좀더 쉽게 그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입시 미술 학원 선생님 할때 이쪽으로 주로 긋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왼손잡이인 거를 금방 알아챌 수 있어가지고 뭐 장난도 치고 이렇게도 해왔죠. 여기도 이렇게 선을 긋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 직선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런
직선이지만 천천히 그어서 밀도를 이렇게 꾸준히 채우게 되는 방법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천천하게 천천히 긋는 선의 매력은 뭐라 할까요? 이 천천히 긋게 되면 선 자체에 이런 작은 굴곡과 혹은 굵기의 차이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 하나에도 다양한 느낌을 줄수 있게 돼서 뭔가 좀 정적이면서 변화가 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안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좀 어깨나 이런 피봇을 써서 빠르게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스피디한 거는 이런 직선 같은 부분이 좀더 선이 매끄럽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른 듯한 느낌을 다른 느낌을 서로 줄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섞어 가시면서 천천히 더 천천히 간격 하나하나 맞추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피디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갔다 왔다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선을 쓸수 있으니까 밀도 채우는 데는 좀더 확실히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이죠. 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 다 채우셨으면은 이걸 좀더 이쪽 방향을 크게 한번 여기 위에 한 번씩 더 얹으셔서 촘촘하게 그으셔서 하나의 방향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팔꿈치를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정도 넘어가면 어깨를 거의 쓰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손목을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쓰는 방법이 있고, 사실 여기, 이쪽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자, 근데 사실은 이쪽 방향이 어렵지만, 이렇게 종이를 밑에 두고 할 때는 나중에 이걸 돌려서 이렇게 그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게 더 선이 잘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목적 자체가 신호를 받아서 오른손 쪽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잘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죠. 저라고 이제 이게 저도 이쪽 방향은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되고, 이게 이쪽 방향 다 채, 어, 그러니까 이건 이쪽 방향 다 채워지면 나중에 크게 이쪽 방향으로 두 칸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이제 하게 되고,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셔서 이렇게 되고, 뭐더 욕심이 생기시면 이것도 마저 다 되면은 한쪽을 이쪽 방향으로 다 채워주시고, 이쪽은 또 이쪽 방향으로 다 채워주시고, 이건 이제 뭐 선택사항으로 연습하실 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열정 있으시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까만 때까지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두 칸 정도씩만 긋는 쪽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건 자율적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얼마나 더 하느냐라기보다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선을 긋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은 이게 성공한 거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톤을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연필로 하는 거에 있어서 드로잉에 있어서 흑백으로, 그러니까 단색으로 하게 된다면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색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의 색이라는 거는 결국에 0번이라는 게 거의 칠하지 않은 고유의 종이라면 10번은 가장 진한 블랙 혹은 뭐 제가 같이 색연필로 쓰게 되는 경우는 색연필로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0번부터 1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색 안에서 어떤 사물의 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을 잘 조절할수록
더 풍부한 색과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밝게 그릴 수 있는 사람, 더 어둡게 그릴 수 있는 사람, 뭐 성향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시간에 한번 하게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빛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빛 자체가 없으면 그림을 볼 수가 없고 대상도 볼 수가 없겠죠. 가장 간단한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런 수업하는 동영상도 찍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에 의해서 이게 색이 변하고 빛이 흡수하고 얼마나 반사하냐에 따라서 그 색감과 그 질감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빛이란 존재가 가장 중요한 탑에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에 있어서도. 사진이나 어떤 것들, 뭐 시각적인 예술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빛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빛 때문에 식물도 살고, 빛 자체가 없어지면은 뭐 생물도 살수 없을 정도로 가장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빛에서 톤이 색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은 어떤 톤을, 그러니까 색을 넣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돌아와서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지는 건데, 이거를 톤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제가 오늘 할 거는 이게 벽돌을 쌓는다고, 벽돌 쌓는 듯한 느낌으로 톤을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또 이제 톤이 나오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시게 되니까 아마 저는 지금 크기상 좀더 간편한 A3G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케치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케치북에 그리면서 연필이나 홍색연필이나 이걸 쓰게 되는데 왜 하게 되는지 이걸 또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의 성향과 어떤 그 연필의 성향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면을 자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종이가 이런 식으로 단면이 울퉁불퉁한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파져 있고, 다른 하나도 그려보면 역시나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겠죠. 이게 종이의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는데, 자, 이 위에 이제 톤을 얹게 되는데, 처음에 그림 그릴 때왜 눕혀서 깔아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를 하시던 어떤 다른 분의 그림을 보시던, 이렇게 이게 왜 눕혀 깔게 되냐면, 이런 눕혀 깔게 되면은 여기에 연필이 있고 눕혀서 톤을 넣게 되면 이 연필이 종이에 닿는 면적 자체도 이렇게 갈리면은 넓어지겠죠. 넓어지니까 일단 기본적인 색감을 까는 데 있어서 이 눕혀 깔게 되면은 면적 자체가 넓어져서 굉장히 부드러운 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홈 위를 다치지 않게끔 톤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종이의 질감 자체를 굉장히 잘 살려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제 눕혀 깔게 되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색에 조금 한계가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연필을 이렇게 눕혀서 깔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받게 되면 직접적으로 종이에 힘이 가해지지 않고 이쪽 부분, 얇은 부분에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눌러서 좀 힘을 주게 되면 연필이 부러져요. 연필이 부러지는데, 이 세워서 하게 되면, 세워서, 자, 세워서 톤을 쓰게 되면 이힘 자체가 그대로 종이에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려서 하고 있지만, 이 이젤 같은 게 있으면 이젤에다가 뭐 이렇게 이젤이 있고 앉아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눕혀서 깔게 되면은 이게 힘이 받으면서 여기가 연필심이 부러지는데, 이렇게 세워서 깔게 되면은 이게 힘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 이젤 자체가 넘어가요. 같은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그러니까 힘이 전달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진한 색을 내고 싶으면은 힘을 그대로 받는 이 수직으로 돼 있는 선을 넣게 되면
여기에 좀더 강한 색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힘을 주고서 세워 깔면 쓰면은 훨씬 진한 색이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눈에 띄게 그리기 위해서 이게 진하게 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세워서 깔게 되면은 이 부분들에 힘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이의 홈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눌러지면서 이 위에 이제 톤이 깔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면적이 넓어지면 나중에 이 종이의 두께가 있으면 이 부분들이 너덜너덜해지고 너무 세게 하면 이게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 톤이 미끌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진한 10번 색은 갈수록 천천히 조절하면서 이제 올려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의 성향과 이런 부분들이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 10단계를 어떻게 내면 좋으냐? 연필을 살짝 갈아주시고요. 약간 길게 잡으시면 더 좋겠죠. 여기서 한 중간색 정도 되는 너무 연하게 긋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한 중간 정도 힘을 줘서 그냥 어느 정도 힘을 주셔가지고 톤을 내시면 그 위에 똑같은 색을 얹어주세요. 얹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맞닿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계가 이렇게 거의 모호해지는데 그러니까 닿았을 때 이렇게 이게 쭉 내려와서 닿았을 때 살짝 힘을 주시고요. 머물러 주세요. 살짝 힘을 주시고 머물러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한 단계, 두 단계 색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자, 한번더 머무르게 되면 눌러주시고 머물러 주시고요. 자, 이게 차게 되면 또 눌러주시고 머물러 주시고요. 이제 세 단계가 나게 되죠. 이렇게 반복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같은 색으로 이렇게 팁은 여기서 하게 해서 막 빨리 내려가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더 머물러서 이렇게 진짜 이게 돛 닦는 듯한 느낌으로 천천히 밀도를 채워주시면서 자 이렇게 좀 비는 부분 있으면 채워주시기도 하고 자 다시 여기서 눌러주시고 머물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벽돌을 쌓는 정말 이게 하나씩 쌓아가는 레이어를 입혀가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 한 번에 나오는 색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쌓아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선이 색이 잘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물론 이 정도 색에서는 시범이니까 좀 빨리 자 이렇게. 자, 이제 뭔가 색이 좀안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필을 살짝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게 되면은 힘을 받게 되면서 다시 색이 올라가게 되죠. 역시나 이렇게 조금 더 세워주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게 되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물론 나중에 한 중간색 좀 올라가면은 이게 정말 1번 색이란 거는 정말 미세하게 보일랑 말랑 하는 이게 종이를 간질어 준다는 느낌이 거의 1번 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번 색 위에 1번 색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힘을 주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도 꽤 어둡게 나오는 색인데 정말 완전 직선을 하면 엄청 진한 색깔이 나오게 되죠. 이게 최종적인 10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단계를 굳이 해야 되냐? 왜냐면은, 그림이란 거는, 빛으로 아까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밝게 그릴 수도 있고, 어둡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대비 같은 게좀 뿌연 느낌. 사진 찍어서 그래서 나중에 뭐, 필터 같은 걸로 다양한 효과를 줄 때,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10번 색을 딱 정해놓고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 10번에 맞는 색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이 10번색에 맞게끔 이렇게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적당히 쌓아가면서 서서히 하게 되면 왜 안개가 껴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막 안개가 껴있는 거에서 점점점 이렇게 사물이 다가오면 점점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무조건 그게 정면에 있어서 완전 다 보이는 그림만이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도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포커스가 아웃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심도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뭐더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그림에서도 똑같이 줄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번색, 6번색에서 마무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5번색, 6번색을 서서히 찾아 나가면은 이게 단계가 그렇게 무리하게 이 자연스러움이 이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깨지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적당히 밝은 쪽에서 충분히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10번색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해버리면 이 10번색에 맞는 색들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은까지 찾아가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서 나아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림 그리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이제 꽃뭐 이런 꽃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화분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오른쪽에서 빛이 와서 여기에 이런 느낌의 빛이 온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형식으로 나중에 톤뿐만이 아니라 형태를 잡으실 때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연하게 이렇게 잡아갔다가 점점점 이런 어둠을 잡아가면서 빛 같은 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더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왜그 사진 찍으실 때그 밝기 같은 거를 조정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어두운 부분만 굉장히 어두워 있는 부분을 밝기를 완전히 올려버리면은 이 밝은 부분이 굉장히 밝지만 가장 어두운 부분이 밝게 이제 살짝 보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완성, 실제로 보이는 색이 예를 들어서 7번색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처음에 한뭐 2, 3번 색으로 깔아놓고 이렇게 점차 이톤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더막 그림자도 있고 여기 무늬도, 여기 무늬가 있으면 무늬까지도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빛 같은 것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이런 디테일들도 나오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표현이 되면서 디테일도 표현되고 빛 느낌도 살릴 수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이렇게 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건데 이건 두 번째 2주차 시간 때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게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 같은 것도 설명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빛을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둠이 톤을 내는 것 자체도 어둠과 밝은 부분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1번부터 10번색이란 거는 결국에 이 밝은 면 중간색, 그러니까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이 존재하게 되는데, 밝은색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번색으로 예를 든다면 이게 4, 5, 뭐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죠. 3번, 4번, 5번이라든지. 이게 6번, 7번색까지 중간색이라고 본다면 8, 9, 10. 이게 이제 어두운 색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을 밝게 처리할 때는 이거 좀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1번에서 6번색까지 해서 밝고 중간 어둠을 찾고 10번까지가 나와줘야 된다면은 이걸 밝고 중간 어둠을 찾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톤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은 연필로도 한 100가지 넘는 만 가지가 되는 풍부한 톤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가지지만 이톤 10개 표현하는 것도 이제 수업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 10단계뿐만이 아니라 12단계, 13단계까지도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 칠하실 때 그냥 힘으로만 그리게 되면 이 밸런스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벽돌을 쌓듯이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된다고 보면은 이게 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톤을 그릴 때 처음에는 길게 갔다가 이렇게 진하게 갔다가 뭐 다시 이건 제그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재미를 줘서 한 번에 좀더 느낌을 줄때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속도감 있는 느낌을 내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테크닉적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본질 자체는 사실 다 똑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 혹시 뭐 기초를 다시 닦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유의 느낌을 글씨체 같이 그림체를 만드시면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만드시면서도 이 기본을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큰 부분이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도 컨셉을 잡고 이게 컨셉이라는 게이 디테일한 것들을 넘어갈 때 다른 쪽으로 이제 나가지 않게끔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3차원에 있는 대상을 표현할 때 이런 2차원에 있는 걸 옮겨갈 때 말이죠. 그런 부분들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은 이걸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워낙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 없다라는 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림에 그려나가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멋있는 운동선수의 멋있는 플레이에 매료돼서 축구든지 농구든지 배우게 되고 실력이 늘게 되는 것처럼 그림들 그리실 때 여러분들도 어떤 작가분이라든지 어떤 분들의 다른 분들의 그림 자체 예술 자체를 정말 매료가 돼서 이게 자기가 그리고 싶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완성된 거 안에 있는 과정 자체는 사실 그 완성해서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뻐 보이는 테크닉 같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그리고 싶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이런 이론들과 이런 것들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이 쌓여 있는 곳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왜 기반 이렇게 기초 공사가 잘돼 있는 것이 튼튼하고 그 위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든 외부 외장재를 예쁘게 쓰고 뭐 건물을 더 디자인틱하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겉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예쁘게 하려고 해도 이 외장재나 뭐 이런 외부 기초공사 같은 것들이 잘안돼 있으면 금방 무너지거나 힘이 힘을 받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을 이제 어떠한 완성된 것들, 화려한 것들에 매료돼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기초 같은 것들을 한번 배우고 되뇌이고 안 되면 적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이 옆에 적어놨죠. 적어놔가지고 그냥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자기 그림에 빠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깜빡깜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고 진행해서 이렇게 아 내가 여기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10단계 내는 수업은 방식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된다는 거, 종이 질감, 그리고 뭐 연필 각도 힘 받는 부분, 그리고 선 그을 때 어떤 피벗을 사용해서 긋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중점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은 일단 제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스타트를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림 그리실 때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써먹으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 좀더 탄탄하고 안정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사실 입시 미술의 목적 자체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미술학원 강사를 해봤지만 하루에 몇 명씩 왔다가 빠지고 뭐 오는 친구도 있고 이게 랜덤하게 들어오는 이런 수강생들 중에서 이 부분들 이론적인 것들을 다 앉혀놓고 그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매번 가서 기초되는 분들한테 이거를 다 알려주기도 사실 한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수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제 수업을 통해서 듣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시 미술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고충 때문에 암기를 시키게 되고 외우라고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 선연습 왜 하는지 몰랐지만, 이거 왜이 색감,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암기로 접하다 보니까 입시 미술 자체도 재미가 없어지고 그림 자체가 따분해지고 뭔가 이제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걸 이 이론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시너지를 나중에 받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거의 3, 4년 동안 이렇게 회사원들이나 취미하시는 분들 혹은 어린 분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제 수업 듣는 거니까 이렇게 이 돈을 내고 듣는 거니까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이걸 토대로 해야지만이 그 스타일을 찾고, 사람이 나는 어떤 스타일을 찾을 거야라고 억지로 찾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게 억지로 찾는다고 스타일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토대를 가지고 본인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스타일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첫 번째 첫 주차 수업에서 가져가셔야 될 거는 한번더 되뇌면은 드로잉의 기초,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거를 2차원에 옮기고, 이렇게 3차원에 있는 것들을 2차원 평면에 옮기게 되는 거고, 이 평면에 옮기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왜 하게 되냐, 선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선에 대한 연습 이런 거, 이게 나중에 뭐 선을 긋는 방법, 이게 오른손이 좀더 뇌와 제 오른손과의 커뮤니케이션, 왼손잡이신 분들은 왼손,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론이 되면 팔꿈치로 그리든 뭘로 그리든 이렇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왼손으로 크로키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익숙하지 않는 손으로 그렸을 때좀더 안정적인, 좀더 재밌는 선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 같은 경우는 워낙 너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너무 똑같은 거 위주로 그리려다 보니까 손이 그렇게 정이 돼서 이렇게 다양한 선을 긋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도 깨버리는 수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토대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걸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번 2회차 때 수업은 툴시 같은 거, 뭐 그리고 빛에 관련된 이론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번째 수업 때까지가 이론 수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2주차 때까지는 이론적인 것들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 2주차 때 수업 때 그때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